1츠 안녕하세요. 저는 김덥이고요. 저는 이번에 영훈이 형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공방 신청할 건데요. 아, 근데 내가 너보다 잘할 것 같긴 해. 사실 네이버 시간 많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영훈입니다. 그리고 1, 7, 7.08. 자. 자, 45초 남았어요. 아니 뻔이지 그냥 방송을 누르면 되잖아. 아니요 시간 껴놔야지. 네이버 시간 내 걸로 보고 있어. 아 그래? 아 이거 왜 못해 형. 진짜 완전 긴장감이 없다. 나는 긴장되는데. 나는 한 20번대로 잘 들어갈게. 작성했나? 형 나 붙으면 나만 혼자 간다. 10초 남았어. 10초. 아 이거 무조건 되지. 저 무조건 갑니다. 저 안 가. 저 허니 음악 못 가면 울어요. 4 어? 3 어? 2 다 망했다. 나 됐다. 나 됐다. 나 당첨됐다. 와, 나 당첨됐어. 딱 7시 30분. 딱 0.01초도 안 지난. 영훈이 형은 안 됐어? 영훈이 형 완전 안 됐어. 중간에 튕겼어. 아, 영훈이 형 완전 탈락. 내가 봤을 때 나 영훈이 형 버리고 갈 거야. 유진이 다녀와. 근데 큰일 난 게 있어요. 저 토요일 날 일이 있는데 일하고 새벽 산업 가야 돼. 잠 못 자고. 파이팅 하세요. 아, 얘 제 친구 지창민이라고 해요. 이거 어떻게? 나 지금 더비로그 찍고 있는데 너 얼굴 나와도 돼? 아니 나 모자이크. 너 모자이크죠? 아, 지금 더비로그 컨셉인가? 모자이크 내가. 나 사생활 노출되면 안 돼. 나 별로 사생활 노출되는 거 안 좋아해. 드디어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성우랑 에릭이가 전에 이미지 활동을 하잖아요. 진짜 처음으로 이제 공방 신청을 해보려고 해요. 아니 솔직하게 해. 형은 이미 탈락이야. 아니 탈락인 건 아는데 컨셉을 잘못 줘서 다시 하면. 아 그래? 아니 천호빈 동생이? 형 선호 보러 갈 거야? 에릭 보러 갈 거야? 나는 둘 다 안 보러 갈 거야. 더비 보러 갈래. 더비 보러 갈래. 저는 좀 확신해요. 왜냐면은 클릭감이 너무 좋았어요. 나 지금 완전 나 지금 갈 준비 다 됐어요. 나 지금 내일 모레 가면 돼요. 나 완전 100번대야. 나 진짜 나 완전 100번대야 진짜. 그러니까 700번. 아니라고. 746번이라니까? 너 700번대야. 아, 너 700번대 맞아. 똑같네. 너 700번대야. 나 700번대라고? 너 100번대도 아니고 200번대도 아니고 그냥 무려 멀리 먼 700번대야. 나 00초대야. 01초대야. 그러니까 거미분들이 항상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더 빠른 손과 이런 걸 썼다는 거지. 나 764번 너무 어이없어 지금. 찬이가 옆에서 자기가 지금 100번대라고 하죠. 자기가 아주 다 된 것처럼 말을 하는데. 아니 나 무려 별거 아니었어. 형 봐봐. 나 무려 073000이었다니까 진짜? 003초 만에 찍었다는데 그냥 그다 필요 없고. 전 더비분들이 항상 그런 노력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죠 찬이씨? 아 네. 이렇게 갈 수 있는 걸 감사해야죠 저희는. 진짜 감사해. 빨리 두 손 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근데 사랑해. 764번 인정하세요. 형 몇 번대인지 봐. 전 2200번대예요. 일단 팬들 2200번 때는 너무 심하지 않았냐? 니씨! 네! 더비 이제 많이 가보셨잖아요. 제가 뭘 챙겨야 될지 모르거든요. 아,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 더비 카드 어? 안에 왓츠 더비 카드 챙기시고. 우와! 짠! 제가 더비 6기 카드를 아직 못 받았는데 5기 카드는 잘 갖고 있거든요? 일단 저도 있어요. 당연히 가입했죠. 영훈이 형 것도 보여. 그리고 이거 가서 머리 위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네, 이렇게. 아, 응원봉이요? 반대로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가끔. 어, 응원봉 내가 꾸민 거네? 그리고 애들 의상컨셉에 따라서 이거 응원복 색깔 바꿔야 되는데 그날 현장에 가면 알려줄 거예요. 전 미리 알 수 있어요. 에리가 내일 의상 컨셉 뭐야? 노란색. 어, 그 선호가 입은 거? 어, 그 비비 마지막 주에 나. 아~ 그럼 이거겠네. 어? 그럼 흰색이겠네. 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더비 여러분들 부럽죠? 하지만 저는 공방에 처음 가는 거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고 착실하게 모든 걸 하나하나 다 따지고 똑바로 행동하겠습니다. 아니, 뭘. 싫어? 아니 무슨 예의를 지키고. 예의 지켜야죠. 더비 예의라는 게 있어요? 네. 아, 앞에 이제 스태프분들 계시면 인사 똑바로 한 다음에 저는 더비 몇 개입니다 한 다음에. 아 진짜? 네 지금 저는 몇 번째 승자고요. 신분증은 여기 있고요. 신분증까지 내는 거 아시죠? 신분증? 네 신분증까지 내죠. 신분증 내야 돼? 어쨌든 저희는 일요일 날 애들이 새벽 5시 반에 산호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좀 피곤하겠지만 한번 가서 응원해줘야죠. 응원해줘야죠. 어쨌든 열심히 한번 응원을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당일 날 새벽 한 4시쯤에 봐요. 지금은 패션프루츠 때는 제가 아침에 오픈런을 해가지고 노티드 갔다 왔는데 내일은 새벽이라 여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샵에서 헤매를 다 마치고 아우 베이커리를 갑니다.
일단 빨미가래를 사야 돼요. 여기는 빨미가래가 제일 맛있거든요. 빨미가래를 두 개 사겠습니다. 그거 하나는 내가 먹을게. 아 진짜 소찬이 개인카드예요? 원래 더비로그 하면은 편지 써가잖아요. 멤버들한테 현장에서 전달할 수 있게. 저는 현장에서 빵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29분 이제 산업을 가야 되고요. 잠을 못 잤습니다. 자면 못 일어날까봐 밤을 샜어요. 영훈이 형이 여유있게 깨워달라 그랬는데 안 일어나요. 영훈이 형을 깨워서 일단 차에 타볼게요. 차에서 만나요. 안녕. 이제 인기가에 산업 들어가는데 선우 에이렉이랑 빵 먹고 들어가려고요. 안녕. 1420번. 아, 너무 귀여워. 자, 어떻게 해요? 이거 일단 글씨 이름을 씁니다. 저 쓸게요. 750 모범품 먼저 해. 저입니다. 한번 하고. 야, 너 이거 챙겨야지. 아, 맞다. 아, 신분증. 신분증 드려야겠다. 아, 신분증 안 가져와. 아,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 죄송합니다. 신분증 제가 놓고 와서 네이버로. 설마? 설마? 잠시만요. 아 저기 기다리잖아요. 뒤에서 빨리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더비들을 그렇게 보채지 않아. 저 이게 신분증입니다. 잠시만. 아 아니, 이게 확인됐다고요? 염색해서 그래. 이게 확인됐다고요? 다르잖아요. 저기요. 염색해. 우와 이거 뭔가 755. 이 감동. 아, 나 더비구나. 저 에릭 팬이라. 네 안녕하세요. 1460번입니다. 저기 카드랑 공방 한번 볼게요. 네? 카드랑 공방 한번 볼게요. 경기야? 예쁘죠 이거? 헉! 선우다! 안녕하세요. 아! 저 지금 이거 공방 하러 왔거든요. 에릭 사냥해? 사랑해. 사랑해. 에릭씨! 저 뭐? 제가 죄송한데 오늘 신분증을 안 챙겼어요. 그럼 못 들어오는 거지 뭐. 더비 맞아요? 더비 몇 기예요? 저 더비 1기요. 더비 잘할 수 있지? 잘할 수 있지? 아! 응! 와! 이거 딱 걸렸어. 가세요. 더비 잘할 수 있지? 이렇게 잘할 수 있지 이러네. 응! 그렇지. 제가 신분증은 없지만 선우와 에릭을 응원하기 위해서 오늘 단단히 마음 먹고 왔기 때문에 들여보내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자가지고 좀 늦게 왔거든요. 1460번답게. 그래서 꼭 들여보내주셔야 됩니다. 들여보내주실 수 있나요? 들여보내주세요. 우와 이렇게 멋있는 선우 에릭 팻말을 받았습니다. 정말 짱이네요. 자 오늘 선우 에릭 응원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60번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전 더비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하고 싶어요. 이렇게 새벽부터 와주셔서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항상 더보이즈를 위해서 빈자리 없이 꽉꽉 채워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응원해주시니까 저희 더보이즈도 앞으로 어떤 무대가 있든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선우 에리 허니 자기 덥지 더비 김선우 비 아 스카이 하이 I like it! Baby like that 자기 가수야 All about you Get the juice Get me you All 여기가 어디? 바보야?
선우 에 리 Baby I'm not give up and against the 사 안 들려 So sweet So sweet 하 So sweet So sweet 너 틀렸어 제가 틀렸어 야 똑바로 안 해 최동이 내가 안 틀렸죠 맞추네 나 소년제 뭐 그런 거 없어 여기서 이제 함성 더 포 이 츠 베이비 유어 갱스터 캔 비 갱스터 하이 소 스윗 소 스윗 소 스윗 하하 So sweet So sweet 비 김선우 비 소영재 자 이제 응원법도 준비가 다 됐겠다 선우 에릭을 응원하러 가볼까요? 좋습니다 저는 무조건 응원파입니다 리허설 무대를 한 번만 보고 무조건 응원만 하겠습니다 김선우 B 오 오 후 함성 함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함성을 으아로 해줘 후 이렇게 해줘 후 해줘 들어가면 셀프캠을 못 찍어서 안녕 다녀올게요 제가 드디어 원하고 원하던 우리 에릭이를 만났습니다 아 에릭 씨 메인님 여기 좀 통계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통계 좀 부탁드릴게요 메인님 방금 리허설을 봤는데 아주 멋있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확실히 한번 해서 그런지 뮤직뱅크 때 조금 몸이 풀렸어요 확실히 뮤비 때보다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선우씨 모니터만 할게요 형님 아, 알겠습니다 오늘 이쁘게 입고 왔어요 어? 됐다 이쁘게 입고 와서 뉴랑 저랑 선우를 응원해주러 왔어요 처음 봤거든요? 리허설 하는 걸? 멋있어요 그리고 또 인기가요에서 세트까지 멋있게 지어줘가지고 매우 멋있기 때문에 응원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법은 잘 모르지만 더비분들과 함께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정말 잘하더라고요 제가 심지어 여느 가수 부분들의 많은 그걸 콘서트를 가봤지만 이렇게 응원법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응원법이 어렵진 않았는데 되게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 팬분들이 진짜 콘서트 때 엄청 노래를 해주신 거였구나 매버릭 때쯤에는 진짜 거의 목이 나갈 정도로 응원을 해주시는 거였구나 라는 거를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는 약간 감동을 받고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되게 응원도 열심히 해주시고 심지어 제 응원 소리에 제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다른 팬분들을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나만 계속 그래서 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못 들었어요 그냥 내 거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했어요 형 어떤데요? 형 방금 온 거 아니에요? 나였으면 뭐 안 왔어요 근데 네. 온 게 너무 고맙다 네, 진짜 고마워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주변에 무대 하면서 봤는데 무대를 안 보고 그 응원법 종이 보고 있던 맞아 아니, 난 오늘 무대만 계속 응원했어 어? 난 응원 안 하고 무대만 봤어 어땠어요? 멋있었어 난 좀 깜짝 놀랐어 아니요 다행이네 멋있더라 키운 맛이 나네 열심히 키웠다 더비로 뭐 찍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찬이입니다 오늘 허니 산옥 인기가요 산옥을 갔다 왔는데요 뭔가 선우랑 에릭이가 응원을 크게 해주면 힘을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응원을 엄청 크게 했고 목이 지금 꽤나 아픈 상태입니다 근데 뭔가 저 선우랑 에릭이랑 눈이 마주친 것 같아요 저한테
인사를 해준 것 같아요. 제가 선을 내리기 방향으로 오른쪽에 있었는데 뭔가 눈이 마주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레고 오늘 집 가서 얼른 씻고 잠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새벽까지 고생해준 더비 친구들 그리고 선우 에릭이 너무 고생 많았고 저희 더비로그는 여기서 끝입니다. 끝! 끝! 안녕! 부족한 더비로그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안녕! 네 여러분 이제 더비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이렇게 에릭 투 에릭 여기 위에 손편지는 저처럼 이제 완전 F의 성향을 가진 분들께는 엄청 되게 감동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투 에릭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돼 1222 바퀴를 돌아 당신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426 사람에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From 김더비. 네, 최찬희 씨 잘 봤고요. 오픈 골라 하겠습니다. 이런 손편지는 안 받고 싶거든요. 이런 거라도 써준 게 어디예요, 뉴형이. 정성 가득하며 기특해요, 최찬희 씨. 이제 곧 전화가 올 거예요. 제가 받으면은 오늘 진짜 열심히 준비한 게 있거든요. 바로 허니 안무를 제가 에릭이를 위해서 연습했습니다. 전화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많이 좋네. 오늘 선옥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짱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에릭 시무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오늘 준비한 게 있는데. 뭐죠? 속상해서 못하겠어. 자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녕. 자. 죄송해요. 제가 지금 첫 영통이라서 많이 떨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준비한 거 해볼게요, 에릭 씨. 네. 자. 이게 너무 이상하게 나오세요. 하겠습니다.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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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만점에 100점 드리겠습니다.